통행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한 시골 마을 주민들. 마을 도로에 다름 아닌 쇠사슬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개인 사유지라며 통행 금지된 마을길. 이곳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다니냐, 사람이. 이거 막고 건너가 어떻게 다니겠냐고. 모든 일상이 다 불편하죠. 길이 없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 마을길을 지나야 할 농기계도, 또 농지에 필요한 비료를 실은 차도 출입하기 어려워서 길가에 놓아뒀다는 주민. 길이 막히다 보니까 한 포씩, 두 포씩 이래밖에 못 걸어 갖고 올라와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주민은 막힌 통행로를 지나 올라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나가지 못하고 여기 공터에 적재 해놓고 있습니다. 땅에 묻을 수도 없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작년 9월 갑자기 막힌 통행로에 옮길 수 없던 건축 폐기물은 쌓여만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통행로 길목에 쇠사슬을 친 사람은 누굴까요? 길은 전부 다 개인 소유다고, 개인 소유. 네. 이게 뭐야, 아니라고. 해당 도로를 포함한 땅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015년 2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땅을 구입한 건 A씨입니다. A씨는 마을 주민이 아닌 중견건설사의 회장이었습니다. 네. 회장이라는 분이 경영 철학을 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방해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게 무슨 기업의 윤리입니까? 회장 측이 막은 도로는 지적도상 고시되지 않은 현황도로. 해당 도로를 이용하던 마을 주민들은 새끼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회장 측은 지난해 9월 왜 도로를 막은 걸까요? 옛날 마을길인데 사유지 길이거든요. 개인 땅이거든요. 개인 땅을 갖다가 건축허가 난다는 거는 도로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통지를 하고 그 길을 일부 지금 저희들이 통제를 한 거고요. 마을 전체가 6, 70년 전부터 농로로 이용하던 길입니다. 몇 차례 시멘트 포장 공사를 하며 수십 년 동안 관리해온 마을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 측은 어디까지나 현황 도로며 개인 사유지므로 막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충돌 끝에 일부 마을 주민들은 법원을 찾았습니다. 회장 측을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회장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새길로 보행뿐만 아니라 1.5톤 트럭 통행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새길 넓이를 측정해서 작은 트랙터조차 들어가기 어렵다며 공방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결국 판결은 연기돼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측의 입장차는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민들은 회장 측이 길을 막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뒤에 자리한 회장 소유의 골프장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냐, 지금 8,000평을 지금 5년 전에 빈자를 샀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 일부 지금 거의 땅이 다 팔리고 남아있는 분들은 자기들한테 안 판다 하니까 길을 막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고통을 줘가지고 손을 들게 하겠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처사로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구입한 마을 주위 9개의 필지를 쉽게 넓히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골프장을 시작으로 마을은 회장의 땅으로 둘러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구매한 땅은 총 33,610제곱미터. 그런데 그중 8,700제곱미터 농지에 불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통행로를 막은 회장 측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본인이 농지를 농사 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분들 농사 짓는 회장이나 부인이 얼굴 한번 본 적 없어요. 농사 짓는 모습을 보지 못한 건 당연합니다. 넌 이거 묵힌 땅이잖아. 농사 짓는 땅. 현재 회장의 논들은 묵히든지 마을 사람들이 대신 경작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함실지의 논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듬성듬성 심어놓은 거 있죠. 밭의 경우 나무 묘목만 듬성듬성 심어놓아서 경작에 흉내만 내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관리소는 경작으로 되거든요. 심어서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지법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지자체에 물어봤지만 돌아온 건 모호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실제 조사의 필지라면은 그렇게 적은 건 농지 담당자 한 명이 그 관내 수만 그 농지를 확인을 평소에 하고 다 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 통행로를 막은 쇠사슬로 시작해서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휩싸인 A 회장. 갈등과 의심만 증폭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통행 가처분 신청을 해놨지만은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빨리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제일 고맙겠죠. 수십 년간 이용했던 이 마을의 도로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시급해 보입니다.